학력에 서울시립대학교 무역학 학사라고 나와 있는데. 네네. 그 이번에 그 한일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학사니까. 야, 너 질문 잘했다. 문제가 있죠. 네. 아니, 네. 궁금하더라고요. 무역학 전공이니까. 네. 무역학 전공. 네. 문제가 있죠. 문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? 아, 뭐 일본하고 이렇게 풀지 못하는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. 아, 뭐 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잘 풀면 안 하겠죠. 예, 예.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. 아, 네, 근데 이제. 이건 청룡장은 어떻게 하면 맞습니까? 청룡장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? 이거 위에도 있어. 높은 거죠. 네, 체육훈장 중에서는 청룡장이. 국가에서 주는 훈장 중에 제일 높은 게 청룡장으로 알고 있어요. 여기서 청룡장 받으신 분 있습니까? 청룡장. 오, 야, 진정호 이봉주 청룡장. 아, 그 밑에 아주 더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. 네네. 2013년에 한국어. 예? 되게 특이하다. 한국어. 예? 되게 특이하다. 저도 한국 홍보대사를 못 해봤는데. 한국 홍보대사니까. 안주일체, 안주일절. 1절.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? 하나, 둘, 셋. 안주일절. 안주일체가 맞습니다. 예. 아, 미안합니다. 어떻게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? 아까 헷갈렸어요. 저거 저 해만 한 거예요? 쭉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예? 저 해만 한 거예요? 저 해만 한 거예요. 잠깐만. 아니, 그래도 귀하게 모셨을 텐데. 아, 그래. 2013년에는 내가 한국을 그래도 제대로 사용했었다. 아, 그랬어요. 예. 시간이 좀 바짝 신경 썼다. 예. 좋습니다. 자, 인바디 체크하겠습니다. 나와주시고요. 먼저 해보죠. 야, 근데 봉주 형님 발을 봤는데, 예, 예. 야, 축구 선수보다 발이 더 진짜 와 커지셨네. 예. 우리도 힘든데 이 발톱이 이게 다 뭉그러졌어. 40kg 이상 뛰면은 다 이렇습니다. 예. 아, 40kg 이상. 야, 그러니까 진짜. 이게 진짜 야 황금 말이다 이거. 야, 이거 진짜 대단한 말이죠. 그, 나중에 국사책에 나올. 네네네. 네. 그렇죠. 그럼 자, 형님 자리 잡아 주시고요. 자, 뒤에 딱 고개 대 붙이시고. 자, 168, 57. 키가 중요합니다. 키가 중요합니다. 키가 중요합니다. 키가. 아우, 많이 줄었네. 키가 많이 줄었습니다. 자, 이봉주. 예. 네. 아우, 이 형 큰일 났네. 형. 형 큰일 났어. 말하면 안 돼, 말하면 안 돼.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야, 봉주 형의 실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. 야, 봉주 형 진짜.